예,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내정된 김조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방금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또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서로서 법규에 따라 맡겨진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할 때는 언제라도 지적과 걱정을 좀 해주시고, 또 가끔은 격려와 위로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김거성입니다. 시민사회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고 또 지난 한 4년 동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관련한 역할을 또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바깥에서 코치하는 역할로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한 축이 되어서 함께 나가야 된다라는 점에 어깨가 무거워진다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사회 수석의 과제는 경청하고 존중하고 대화함으로써 소통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촛불 정신의 실현이 과제인데 다만 그것이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 방향으로 이 사회가 움직여 나가도록 함께 시민사회, 종교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리스크의 예방과 대응 그리고 완화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 프로그램 어떤 집행에 있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눈물 짓고 또 한숨 짓고 억울함을 가슴에 품은 분들의 국민들의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서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예. 네, 안녕하십니까. 홍덕순입니다. 지난 2년간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비서관으로 그리고 일자리 기획비서관으로 일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영광스러운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새로 또 일자리 수석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어깨가 무겁고 또 마음도 무겁습니다. 지난 1년여 넘게 사실 정말로 고용 상황이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많이 고생하시고 애를 써서 그래도 정말로 이제는 그래도 조금은 나아진 고용 지표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제2벤처붐 또 어제 있었던 구미형 일자리까지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모델들을 만들어 오느라 고생하신 우리 정태우 수석님께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그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일자리 수석실이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끌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그리고 공정 경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정부에서 없었던 일자리 수석실을 만들었고, 그리고 일자리 기획비서관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또 유일하게 만들어진 부처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이 더 이상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고 고유한 정책 영역을 가진 점을 인정하고 자영업 비서관실을 만든 정부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그리고 혁신성장을 이끌어가는 핵심 정책, 들을 담고 있는 수석실이고 정말로 이 경제정책의 성과를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편안한 생활, 편안한 삶을 위해서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그리고 더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